뭐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 뭐 얘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네.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인테리어나 관련주 또 건축, 건설 뭐 이런 쪽도 다시 한번 뭐 DIY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복병입니다. 네. 영국에서부터 지금 지배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제가 지금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190명 얘기하던데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래도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방역을 잘해왔던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백신 인센티브 또 그래서 여행 레저주 한참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렇죠. 그 네. 재료인 것으로는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런 재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좀 영향을 덜 받는 업종에 가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 좀 그렇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내일장 테마주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관련주 안에서 또 골라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네. 바이러스가 진행이 되던 확산이 되던 상관없이 트렌드를 완전히 탄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고요. 네. 인테리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구 같은 것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보시면요. 지금 가구 하나를 배송을 받기 위해서 예전이면 일주일이면 배송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웬만한 그 가구 업체들 컨택을 해보시면 3주, 한 달, 뭐 두 달씩 걸리는 네, 그런 네.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감안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 한번 좀 볼까요?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많이 지금 있어요. LG 하우시스도 그렇고, 그렇죠. 하치도 그렇고요. 네. 리바트, 네, 네, 볼까요? 네. 건자재 관련주들도 있고, 뭐 네. 가구 관련주도 있고, 리모델링 네. 수혜주들도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LG 하우시스 살펴보면 5월 달에 한참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6월 들어서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이제 받은 상황 확인이 되고 계시고요. 히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6월 초까지 올라가다가 또 상당 부분 또 가격 조정을 60일 이평선 부분까지 받은 상황이 됐어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들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주가 위치를 자꾸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가 위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츠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네. 5월 달에 먼저 올라서 가격 조정이 한 차례 좀 크게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수록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네. 좀 도래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간에 좀 다소 좀 희비는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또 훨씬 더 큰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약간은 좀 어려운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일수록 약간 좀 종목 간에 좀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한두 차례 겪은 종목군들이 이 인테리어 관련주들 안에서 상당히 많다. 이렇게 네.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히림이 6%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해 볼까요? 저는 국보 디자인이라는 기업을 갖고 국보 왔어요. 디자인. 네, 국보 네. 디자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설계, 시공 감리도 하는데요. 국내 안에서는 도급순위 1순위,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건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무차입 경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9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익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인테리어 사업도 잘하는데 이 기업이요, 투자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네. 그래서 최근에 삼성 SDI 보유하고 있고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과거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올해도 네. 또 큰 폭으로 또 올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투자 수익이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투자 수익으로 인한 부업 수익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업황 전반적으로 또 호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 전략이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주요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잘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또 길목에서 그러네요. 매수를 해야 네. 되니까 24,300원에서 24,800원 매수 밴드 살짝 지금 약간 소폭 위인데 이 정도 가격 현재가 부근도 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좀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27,700원을 이번에는 정말 올라서게 된다면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서게 된다면 신고가도 한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목표가 28,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